벨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벨리 온에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벨리 댄스복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벨리 댄스 자체에는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벨리 댄스복이 노출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했어요. 벨리 댄스 여신으로 거듭나기 프로젝트 1단계. 벨리 댄스복이 어울리는 몸매 가꾸기. 빠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홈트 운동을 가지고 왔어요. TV 보실 때 그냥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동작 꾸준히 하시면 이쁜 몸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운동 같이 시작해볼까요? 우선 매트 중앙에 무릎을 세워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손, 팔 양쪽 좌우 나란히 자세로 만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배에 힘 딱 주신 상태에 유지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내려가서 내려간 쪽 방향 손끝 매트 꼭 눌러주시고 위에 손은 옆으로 쭉 밀어줄 거예요. 그 상태로 숨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이렇게 동작이 좀 안 나오시더라도 그냥 이쪽 바깥쪽 라인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 여기 안쪽 라인이 근육이 좀 쪼그라드는 느낌만 드시면 되니까 꼭 이 동작이 안 나오시더라도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동작 1세트에 10회씩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트레칭 되는 근육 느끼면서 일곱, 여덟, 배 근육 유지하면서 아홉, 마지막 열. 다음 동작은 아까 했던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요. 좀 더 빠른 박자로 할 거예요. 팔은 아까 매트를 꾹꾹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했다면 이번에는 팔 모양을 쭉쭉 사선을 찔러주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아까 벌렸던 다리를 모아주시고 두 손은 만세. 그 상태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왼쪽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 유지하시면서 호흡 다섯 번 하실 건데요. 유연성이 좀 부족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또 자세가 나오니까 천천히 저랑 따라해서 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반대쪽 갈게요.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 잡으신 상태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앉아줄게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이 상태로 똑같이
카운트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배 힘으로 일어날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동작 1세트에 10번씩 했는데요.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1세트의 횟수를 늘리시던가 아니면 세트를 여러 번 하시면 좀 더 운동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벨리댄스복을 완벽하게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홈트는 계속될 거예요. 벨리굿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동작들로 돌아올게요. 모두 안녕! 벨리굿!